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합니다. 요번 질문은 이제 자바를 수강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는 소스 코드 분석을 할 정도로 깊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기본 문법만 터득하면 되는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모이킹하는 과정에서 자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요.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를, 예, 이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이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 자바 스프링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를 가져가지고 이 실습 환기, 그 개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나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공공기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 쪽에서는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표준을 한다, 국가적으로 표준화를 지향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제 표준을 하면서 요거 이 환경으로 계속 다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 기반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운영, 표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니다. 얘네들은 표준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우리가 모이킹을 할때이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을 많이 가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자바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때이 자바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죠.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도 자바라는 문법을 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예, 자바라는 걸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모이킹이라는 것들이 그냥 침투하는, 예, 침투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소스 코드 분석 진단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당장 뭐 아예 바로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3년차 정도 전후로 돼가지고 한 서서히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모의 침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런 것들을 알고 가야만이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라우저에서 HTML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이런 침투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을 되시겠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만 보고 이것들이 취약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당연히 보셔야겠죠. 당연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뭐 전자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야 한다, 뭐 한다, 저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죠. 우선은 이것들을, 이런 진단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찾으시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코드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한다. 저도 이제 개발자나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개발자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발할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하냐? 물론 개발을 할수 있으면은 더 좋죠. 완전히 좋죠. 완전히 좋죠. 근데 만약 개발을 정말 잘하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이킹이라는 업무를 선택해보는 차라리 그런 개발 업무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을 기준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개발 쪽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또 도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킹이라는 사업들도 지금 일부 좀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컨텐츠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컨텐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 외에도 이제 회사 연구과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자바 그 해킹 방어대 시스템, 해킹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나 이런 개발 업무들도 있어요. 해킹 방어 시스템. 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컨텐츠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해킹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바라는 걸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의 요구 사항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공공기관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자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요것들을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VM의 어떤 가상머신이나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할 때도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개발도 하고 그다음 모니터링 그런 것도 연구를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항상 제가 말하는 기회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제안 같은 거 올 때도 이제 단지 이런 침투나 이런 IT 보안 쪽만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기보다는 개발 쪽이나 개발 입문 쪽 혹은 여러분들이 진짜 개발 쪽을 잘 하신다면은 심화 과정이나 프로젝트 과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강사로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개발적으로 정말로 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정말 할 수 있으면은 뭐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쪽도 하시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 하다가 앱 그 콘텐츠 쪽에 위에다가 구글 스토어에다가 올렸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의커라는 직업들은 관심을 항상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잖아요. 재밌게 파고드는 그런 업무,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은 틈남을 때마다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책들 보시고 많은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